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. 제가 아는 거라고는 아저씨는 키가 크고 늙었고 여자애들을 싫어하는데 또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자애한테 이렇게 혜택을 다 베풀어 주시니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어요? 재밌는 편지, 깔끔한 문장. 그동안 받았던 학생들 편지 중 하나 주라고.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. 나쁜 것들 까칠하고 차갑대. 나쁜 것들 아 이건 정말 아닌데. 맞춤법 좋고 독특한 유머. 내 지루한 일상에 소박한 진동 제로 샀던 네 얘기. 그렇지만 이건 뭔가 아니잖아. 나는 것들 대체 무슨 근거로. 나는 것들 점점 더 늙어가는지. 그래도 나는 답장을 안 해. 그게 나의 첫 번째 조건. 여학생이 역시 문제야. 남학생한테선 이따위 질문은 받은 적 없었어. 내가 누군지 내 나이인데 얼굴 관심도 없어. 내가 제르샤 외모에 관심이 없어서 그 애들 내 외모에 대해 알 필요 없어. 그의 피부색이 어떤지 뚱뚱한지 말랐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게 뭐가 중요해. 그 애는 똑똑해. 그게 중요한 거야. 똑똑한 거. 재치 있고 문장도 과감하고 교육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어. 장학금을 줘. 내 임무는 졸업을 하면 소설을 쓰겠지. 훌륭한 작가가 돼 있겠지. 최고의 실력파 작가, 화제의 작가, 최고의 작가 제루샤. 난 그냥 지켜보며 기뻐할게. 내가 키운 소설가. 난 어둠 속 그림자 일꾼. 폭삭 늙은 나.